수소문 끝에 40년이 넘도록 한 자리에서 고집스레 옛맛을 지키며 냉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안으로 들어서자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목재 메뉴판과 한우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. 보통 하나, 꿀떼기 하나. 물에는 두 개, 떼는 하나 꼽히죠. 네네. 그리고 편육 하나 주세요. 대개 편육은 냉면 육수를 우려낸 고기를 썰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편육을 보면 육수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참 이거 한우예요. 그럼요. 육수는 모르겠어요. 이 고기로 내는 거예요? 아, 이 고기로? 네. 일단 이거 한 가지만 삶아서 이 한우로 끓여낸 육수라니 기대가 됩니다. 원래 우리가 이게 가래기를 넣는데요. 주문한 물냉면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보통 냉면집에서 보던 육수와는 색깔이 참 다릅니다. 투명함에 가까운 맑은 육수.